최초의 첫 번째 음식.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등장부터 이렇게 화려한지 궁금하시죠? 여러분, 아까 불쇼 보셨죠?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음식을 보니까 쭈꾸미가 춤을 추고 있어. 근데 그 옆에서 돼지고기가 함께 춤을 추고 있어. 야, 보통 그 요만큼 그냥 와 이렇게 하는데 높이가 그 사장님의 그 머리 위로 그냥 와,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.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. 자, 쭈꾸미. 이 쭈꾸미는 또 이 식감으로 먹지 않습니다, 식감. 오징어하고는 또 다른, 그리고 또 문어하고는 또 다른, 낙지하고는 또 다른.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? 일단 쭈꾸미 한 마리 감이 클리어. 역시 특별한 쭈꾸미의 맛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. 그 아까 그 불쇼를 하는 이유. 그 이유는 내가 이 맛을 살려놓고 가둬놓겠다. 이 쭈꾸미 안에 있는 이 맛을 이 육수로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안으로 다 가둬놓겠다. 이 강한 불로. 이 셰프님의 그 마음이거든요. 이 강한 불이 쇼가 아니에요. 그게 일부러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다 요리 한 과정입니다. 여러분들. 불맛은 요리의 과정입니다. 쇼가 아니다. 강한 불로 빠르게 조리해 식감과 맛을 극대화한 쭈꾸미. 어이, 식감, 소리. 불맛을 입은 쭈꾸미. 그 환상적인 궁합에 맞서는 또 하나의 궁합이 있는데요. 쭈꾸미집 갔는데 깻잎이 없는데 못 봐봤습니다. 이 깻잎이 향긋함. 아구찜에 콩나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쭈꾸미 볶음에는 깻잎이 없으면 안 되죠. 이 향긋한 깻잎에다가 쭈꾸미 한 마리를 툭. 상추? No. 배추? No. 쭈꾸미엔 깻잎이 딱입니다. 부들부들한 식감을 좀 지겨울만 할 때 향긋한 그 깻잎의 향이 올라오면서 쭈꾸미의 그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이 깻잎의 향. 깻잎, 쭈꾸미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폭풍 흡입 위에 철로되는 이 맛. 게다가 봄 쭈꾸미는 영양 덩어리인 거 아시죠? 꼭 드시고 맛과 영양 든든하게 챙기세요. No, honey, I'm good. I can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